어떻게 됐어? 뭐 좀 안 하는 거 있어? 자수하자. 뭐? 자수?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. 형, 대국건설 사장님도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, 정태야. 그러니까 우선 자수해서 형량부터 줄이자. 사장님도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어. 현장에 있던 철거민들한테 네가 그 사람들 보호하다 실수로 그렇게 됐다는 탄원서도 받아준다고 하셨고. 형도 내가 귀찮아진 거야? 뭐? 대국건설 일이라 빨리 해결 보고 싶은 거냐고. 야씨, 그런 말이 어딨어. 나 그렇게 못해. 자수하면 내가 사람 죽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. 나 아닌데 내가 그거 왜 인정해야 하냐고. 정태야, 정태야, 정태야! 정훈 씨! 너 또 우리 집 갔다 온 거야? 정태 씨도 걱정되고 정훈 씨도 보고 싶어서요. 우리 정태 도움 준 건 고마워. 그치만 다신 신경 쓰지 마. 정훈 씨,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? 내가 알던 정훈 씨 이런 사람 아니잖아. 나 이제 네가 알던 그 오정훈 아니야. 그러니까 나 나쁜 놈이라 욕하고 제발 그만 좀 받아들여. 정훈 씨 미워할 수가 없는데 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? 난 정태 씨만큼 정훈 씨도 걱정돼요. 동생 일 때문에 애 타서 다닐 걸 생각하면 나도 잠이 안 와. 네가 왜 내 걱정을 해? 정훈 씨니까 걱정이 되죠. 내가 그럴 자격도 없어요? 너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. 정훈 씨, 우리 정태 도움 준 거 다시 한번 고맙고 염치없고 미안하다.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도 만난 일 없게 해줘.